로마서 56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몇 세기 지나지 않았을 때전 세계 기독교 교리를 양분하는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2, 300년 안 지났을 때죠. 한 사람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일평생 탈선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안 들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정도를 걸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어린 나이에 거리의 창녀들과 어울리다가 17살 연상의 여자와 동거를 해서 사생아까지 낳았고 32살까지 마니교에 심취해서 인생을 탕진하다가 32살에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서 늦깎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교육에 훌륭한 평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 전자의 목사님이 펠라기우스였고요. 젊은 날을 창녀들과 보내면서 골수 마니교 신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몸소 살아냈던 펠라기우스는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행함 중심으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지만 인간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신인 협력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열심히 부족한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중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죠. 그의 사상은 알미니우스에게 전해져서 알미니언주의가 탄생이 되었고 그 알미니언주의가 요한 웨슬레에게로 흘러서 오늘날까지 율법주의의 신앙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이한 건이 율법주의의 수장들이었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훌륭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루에 거의 전부를 전도에만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었던 반면에 그 율법주의의 대척점에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만을 외쳤던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선험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삶의 열매의 측면이나 세상이 매겨낸 점수로 봐서는 율법주의를 수강했던 이들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사회에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좀더 밝고 깨끗하고 공평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멋지게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웨슬레 같은 사람은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아주 그냥 강요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아요. 웨슬레를 성도라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또 감리교에서 또 큰일 나죠. 성도는 그들의 삶의 열매나 세상의 기여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가로 평가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 자기의 삶과 존재를 투신하는 자가 성도인 거지. 예수를 능력으로 삼아서 나의 변화, 나의 성숙, 나의 발전, 나의 순결, 나의 거룩 등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게 성도의 본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구원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 완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그때에 이미 완료가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완료해낼 수밖에 홀로 완료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신앙생활을 통하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것은 인간답고 싶다는 인간 보편의 꿈과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그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인생들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꼴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감내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챙겨내버리고야 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죽인 마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치기어린 고백을 하는 자로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막아서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부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인간 보편의 의지나 결심이나 능력 전체를 한 방에 부정해버리신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살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능력으로 절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걸 밝히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거다.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할 거다. 누가 하나 기특하게 나를 쫓아와서 내가 그를 보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열두 제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 열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열두 제자, 즉 교회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대열에 이미 합류해 있는 자들이었음을 고지한 거란 말이에요. 니네들은 나 다 배신할 거야. 괜찮아서 니네 내 열두 제자 삼은 게 아니라 니들도 세상과 똑같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진 것 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일부러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양의 목자를 버리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폭로시키기 위해 쳤다는 거예요. 목자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야? 모든 제자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자란 말이에요. 의지가 대단하죠.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을 거고 예수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그래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며 떠났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아니라 열두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삼십을 받고 배신한 자나 안 받고 배신한 자나 똑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받고 배신한 놈은 뭐 받았으니까 배신할
핑계라도 대죠. 안 받고 배신한 놈들은 뭐냔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찍어주는 놈이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열두 제자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은 것뿐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마귀 맞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안 덮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거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귀, 옛뱀,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유한은 절대 무한의 편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유한이 어떻게 무한의 편을 들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편을 드냐고요. 무한의 권세가 유한을 덮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덮어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독사의 새끼들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예수의 피를 빨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옛뱀, 독사의 새끼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과정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냥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아주 서슴없이, 아니 은혜롭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합창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뱀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자각과 인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찬양은 솔직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뭐 뱀, 옛뱀, 마귀 그러면 흉측하니까 그냥 좋은 말로만 미사 역으로만 이렇게 그냥 꾸며 나갔고 찬양 같지도 않은 찬양이, 가짜 찬양이 교회에 가득 넘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보세요.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그러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죄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도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메티 에고 에이미 라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죠? 이 뜻이에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선생님. 12명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2명이 다 배반했잖아요. 자, 마귀인 유다, 뱀인 유다가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파는 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마귀다, 나를 파는 자가 마귀고 그 자는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지가 알아야 돼요. 내가 파는 자거든요, 지금. 근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난 아닙니다. 난 아니죠. 그랬다고요. 내니까? 이게 혹시 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난 아니죠. 확실히 난 아니죠. 라고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매티가 들어가서. 근데 열둘이 다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둘은 교회의 대표예요. 그 열둘은 다 마귀였다는 뜻이에요. 난 아니죠. 난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처음 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마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말씀의 진술 앞에서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바로 마귀야 라는 진술 앞에서 예, 제가 예수 배신하고 예수 팔아버린 마귀 맞습니다. 그래서 제게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고백을 건너뛰고 나는 아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이런 다름과 차이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걸 훌륭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오해한다니까요. 나는 쟤랑은 다르죠, 이거. 그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했던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난 아니에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요. 그게 뱀의 편이 된, 뱀의 먹이가 된 인간, 흙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자존심 챙기기의 욕망은 이렇듯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말씀 앞에서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 선악과 먹어버렸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아니죠. 그건 마귀 새끼나 하는 짓이지 난 아니죠. 왜? 난 왕이고 하나님이니까. 이걸 증명해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죄를 자각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투신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살도 불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마귀의 실체인 거예요. 마귀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개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 반복해 이야기해줘요. 회개했다 그래요. 유다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근데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뭘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인간의 죄라는 건 인간의 목숨 하나로 절대 상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 유다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놓고 지 목숨으로 그게 보상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이건 회개 아닌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을 못 져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목숨을 내놓아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상쇄하려고 착한 일도 해보고 그냥 자기의 이 자존심 챙기기, 이 번영을 향한 욕망 이런 것들을 그냥 근사한 적선의 윤리, 그 치졸한 적선의 윤리 몇 개 적선해놓고 그걸로 감추려고 하는 인간들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라는 건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생산해내거나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심과 노력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성화의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꽃, 순교. 네, 목숨 바치면 그거보다 더 뭐 헌신이 어딨어요. 그걸로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은혜와 긍휼로 안 가요. 은혜와 긍휼의 반대편으로 달려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목숨까지 바치는 열심을 부려낸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은혜와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자신의 존재를 투신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투신해요. 자기에게. 그게 죄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그들도 유다가 던지고 간 은삼십을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부정한 돈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줘놓고 그 돈을 자기들이 만지면 예수의 죽음과 내가 관계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뱀이고 그들이 마귀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죽음과 관계없어요. 이거 증명하려고 해내는 자들요. 열심히 달리는 자들. 솔직하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 우리의 상급, 우리의 편안한 마음, 우리의 보람, 우리의 가치. 뭐 이런 거 위해서 신앙, 이런 거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요? 예수 팔아 내가 원하는 거 챙기려고 하는 내 이 본질이 유다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반드시,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저급한 사람은 나의 질병 치유, 나의 성공, 내 자식 잘 되기 뭐 이런 거 위해서 그게 가롯 유다와 뭐가 다르냐고. 근데 가롯 유다 보고 예수님이 뱀새끼야 그랬다니까요. 마귀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말씀 앞에서 낱낱이 우리를 이렇게 폭로당하고 그걸 고백해야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는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줘야 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를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이런 거. 그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열두 제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팔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유다랑 뭐가 달라요? 예수 팔아 내 유익 챙기려고 하는 유다랑 제자들이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열둘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 때문에 예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두들겨 패는 거죠. 네가 누군지 확실히 얘기해. 보여줘. 이렇게. 그러한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존심 챙기기라는 그 마귀적 행태는 인간 역사의 그 실존이며 실체인 거예요. 나는 부정되면 안 돼요. 나는 마귀로 폭로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항상 그 말씀을 윤리와 도덕과 규례와 규범으로 끌어당겨서 이걸로 나를 증명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더러운 영, 왜곡된 영, 디아블로, 마귀, 계시록으로 가면 새 더러운 영, 다 이거, 이 이야기예요. 말씀을 던지면 그걸로 항상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펠라기우스처럼, 알메니우스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 이게 디아블로, 마귀예요. 에스겔서 1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핑계를 댔는가 하니 작금의 상황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라고 전부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켜버렸어요. 조상들에게. 이게 오늘날 심리학이죠.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조상들 때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서 무슨 학대를 당한 적이 없는가를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들에게 전가해버려서 거기서 풀려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가 심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지금 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내 이가 왜 시려요?
신물은 잠깐 올라올지 몰라도.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읍소했어요.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죄졌는데 왜 우리를 포로로 보내세요?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공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했으면 이들은 죽었어요.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의인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렇게 행하면 너는 정녕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 산다 여기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한테 지금 공평 공평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야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 공평하게 대해줄게 대해줄게. 그리고는 그 의인이 낳은 아들의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18장 10절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의로움을 상속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평이라는 얘기예요. 악인도 자신의 죄로, 의인도 자신의 의로 죽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니 뭐니 이건 개소리인 거죠. 내적 주인이 뭐니 이런 거.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죄인이 또 아들을 낳아요? 에스겔서 18장 14절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주면 이 중에서 살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 그래, 니들이 노력한 만큼 그렇게 대우해 줄까? 그럼 니들은 다 죽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의인인 아비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면 안 돼요. 죄인인 아비의 의, 죄가 자식에게도 상속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아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라고 나는 아니죠. 난 아니라니까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현재 바벨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입에서 1차적으로 나와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이 역사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단한 바벨론 포로의 삶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자존심들을 챙기기 위해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쟤보다 내가 더 이렇게 후진 삶을 살아야 돼? 이러고 앉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 난 아니죠 했던 유다와 열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폭로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세요. 24절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 니들이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 내가 공평치 않은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보다 더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적어도 주일 성수 이렇게 하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열매나 성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게 율법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자본주의, 이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도 부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들에게만 줘요, 성경은요. 근데 가라지들은 항상 그걸 규례와 명령으로 표피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 처럼 살면서 성령의 은혜로 뭔가를 교훈받는 게 알곡이라고요. 그렇게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바벨론이에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왕의 옷입니다. 바벨론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왕되고 싶어하는 자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시오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하더라. 큰 성, 이게 폴리스예요.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을 가르쳤던 그 단어란 말이에요. 폴리스, 큰 성, 성전, 옛 성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바벨론은 어린 양과 싸우는 존재라고 그러죠. 어린 양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저 이끌어낸 은혜의 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이 어린 양과 누가 싸우겠어요? 부처가 싸우겠어요? 마오멧이 싸우겠어요? 이 은혜를 거스리려고 하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적 신앙, 바리새적 신앙이 가짜 신앙, 더러운 영, 더러운 말, 왜곡된 말, 그 말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야. 이걸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어디 무슨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중국의 어떤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 은혜의 예수, 십자가 피와 누가 싸우겠냐고요. 펠라기우스, 알메니우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은혜만 얘기해? 왜 피만 얘기해? 이게 어린 양과 싸우는 거지 뭐예요. 18절에서 그 여자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러죠. 다 선악과 먹고 임금되고 왕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 착한 일을 해서라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름과 차이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왕들, 그들을 다스리는 게 바벨론이고 큰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옛 성전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옛 성전. 그래서 폴리스예요. 큰 성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총화인 옛 성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불렀죠.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바벨론을 장사하는 땅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그 옛 성전, 바벨론, 장사하는 땅, 장사하는 집.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팔아 나의 유익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장사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을 근거로 스스로의 수익과 열매를 챙겨가는 게 장사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바벨론이라는 장사하는 집에서 어떤 것들이 거래되는지 보세요. 계시록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성전, 옛 성전,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장사하는 자들, 가라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이거 아까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갖고 있었던 거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다 왕실에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는 곳. 이게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다 팔려요.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다 팔리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하여 흉내내는 가짜. 그래서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이 뭐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더러운 말씀, 왜곡된 말씀,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마귀라고 번역하잖아.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짜 말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터져 나오는데 개구리라 그래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누구를? 온천하 왕들을, 아담들을, 임금되고 싶어하는 그들.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하러? 어린 양과 전쟁하자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용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아서 어린 양과 전쟁하는 이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역사 내내 있어왔던 어린 양과 인간들의 전쟁, 인본주의와 은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할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그 세 더러운 영, 그 더러운 말씀에 속고 있는 자들은 전부 난 아니에요.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어린 양 때문에 그 피에 의해 내가 거저 살았어요. 그건 나는 그 내 생명과 구원에 요만큼도 기여를 하지 않은 거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닙니다. 요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옷을 지켜라. 그 옷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빤 의의 흰 옷. 은혜의 옷이에요. 그거 지켜라. 왜? 새 더러운 영, 나쁜 말, 더러운 말씀, 왜곡된 말씀이 너희를 그 옷을 벗겨버리고 인간의 행위로 지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로 바꿔 입히려고 이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가 가짜 말씀으로 너희들을 미혹하려니까 그 옷 잊지 말고 꼭 지켜! 그러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요. 여러분 세대주의적으로 풀면 재미는 있지만 다 구라예요. 그냥 예수와 은혜밖에 없어요.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살면서 이게 다 우리의 이 원래 실체, 본질 때문에 오는 것들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진짜로 뭐 배고파서 우는 사람 있어요? 남들이 넌 왜 아직도 그거밖에 못 먹니? 그 말에 우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고통, 눈물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팩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맞아.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처음 자리는 없음이니까. 혼돈과 공허니까. 수확처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 어두움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그냥 사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혀 아플 일이 아닌데 아씨앙 나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 생각해보면 니들이 날 그렇게밖에 안 봐? 이거 어?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 정도 봐주는 것도 다행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에 의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마귀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고통받다가 고멜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걸레 조각이 돼서 죽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당하고 죽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첫 번째 실존 자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저주받을 큰 성 바벨론이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돼요. 아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죠. 성경은 전부 이 큰 성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조예요. 어떻게 우리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공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신포도를 먹어버린 우리 대신에 예수의 이가 시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평을 주장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 때문에 예수의 이가 시려야 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공평인데,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근데 왜 예수의 이가 시리고 우리가 사냐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배우는 거지. 내가 뭐 언제 신포도 먹었다고 왜 내 일을 이렇게 시리게 해요? 이걸 입증하고 증명하는 게 우리의 본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 18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하신 의인인 아버지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의인, 죄인, 의인. 이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바벨론 속에다가 우리를 죄인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이뱀은 교회. 그들이 역사를 살면서 바벨론 안에서 아, 나는 예수에 의해 산 자구나 라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낳는 그 세 가지 그림을 에스겔서 18장에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 교회를 낳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말씀 안에서. 말씀 자체가 예수니까. 에스겔 18장 그 얘기하는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우리는 원래 그렇게 고통당하고 걸레처럼 그렇게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지옥을 예수가 가져가셔서 예수의 이가 시리게 된 게 십자가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9장에서 모든 세상 왕들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라는 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그러니까 18장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야 이거 봐 착하게 안 살면 다 죽여버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인지 뭔지 그게 요즘 에스겔서인가 보죠. 계속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갖고 말이야 저한테 이거 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 왜 잘못 가르치냐고 구약을 들고 와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흉내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앞에 항복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난 아니죠가 아니라 제가 예수 죽인 마귀 맞습니다. 전 반드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니 지금도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올바른 자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은혜로 오라고 바벨론으로 보냈더니 이 왼수들이 애굽으로 가서 도움 청하고 또 지들끼리 권모술수 임기응변 사용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바벨론으로 보냈더니 그게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서 공평 운운하는 이스라엘에게 19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그래요. 애통하라란 뜻이에요. 19장 1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어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훼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여기서 에가라고 번역이 된 키나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이게 에가예요. 공평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니들이 죽은 시체야. 이거 알으라고 애가를 지어, 장송곡을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또 비유를 주세요. 두 사자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한 거 딱 헛거예요. 두 사자와 이 포도나무 가지 중에 불탄 포도나무 가지는 여호아스 열왕기상에 나오죠.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자. 그리고 하나. 바벨론에 끌려간 사자는 누구? 여호야긴. 마지막 포도나무 가지 누구예요? 시드기야. 이 세 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래놓고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암사자, 포도나무, 홀 하면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준 유언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똑같은 단어들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자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매인 암나귀 새끼로 오셔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자,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메시아인데 그 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홀은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 홀이 계속 유지가 될 거래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라는 건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래 뜻은 그것이 원래 속한 자, 원래 그 홀의 주인,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진짜 왕이 오기까지 역사 내내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왕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사자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눈깔이 뽑히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패배, 실패. 세상에게 가서 그 힘을 이용하여 그걸 이 환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이야기가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이 진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왕 노릇하는 거 이거 다 연극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온다? 그걸 에스겔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진짜로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뜻을 갖고 그걸 역사에 확 풀어서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실로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독수리에 비유해서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그 왕들이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사하는 땅에다가 백향목 가지를 하나 심고 여호야긴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땅에다 또 하나 심고 시드기야. 근데 전부 실패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맨 꼭대기에 가장 연한 순 누구?
예수 진짜 왕 백향목은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왕과 옛 성전, 왕궁과 옛 성전을 짓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심어서 야 이게 진짜 왕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 있더니 아니요 전부 애굽으로 가고 이들의 임기응변 권모술수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왕들은 그때 맨 마지막에 꼭대기 그 연한 순 진짜 왕을 땅에 심어 겨자씨죠. 그게요. 겨자씨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온 열방의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진짜 왕을 통해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모두 부정이 되고 하늘에 진짜 왕이 오롯이 서는 그런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연한 순, 연한 가지로 오시는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 왕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왕되기 놀이, 자존심 지키기 놀이는 올바른 말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부정되어야 하는 거지 그걸 도와주는 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진짜 사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서에서는 가짜 사자들 나왔잖아요. 그 사자들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진짜 사자가 나오죠. 이게 창세기 49장의 그 사자예요. 그 사자가 이긴다. 세상 왕들, 그 가짜 암사자들 다 죽고 진짜 사자가 이긴다. 에스겔서 21장 25절 보세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왕의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거 인용해서 많이 쓰시죠? 왕 되려고 하는 놈들 다 옷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게 뭐예요? 실로예요. 이게요. 마땅히 얻을 자. 원래 그거 가진 분. 원래 그분에게 속한 거. 이게 실로예요. 그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비롯됐고 예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를 설명하는 거지 인간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요만큼도 안 돌려준다고요. 이게 역사와 인생이 증명해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애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거 말고 애가 장송곡 먼저 부르면서 우린 이렇게 죽은 시체 맞습니다 하고 올바른 자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인간과 역사의 힘을 의지하여 그 사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그게 세상 왕들이 했던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 왕들이 했던 거잖아요.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왕들이 다 실패한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다윗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모형으로 설 때만 잠깐 그들이 예수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다 실패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멈추고 실로로 오시는 하늘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그 애가를 불러야 돼요. 여기에서 그 애가를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애통하셔야 돼요. 애가를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애가가 선행되지 않은 찬송은 다 가짜예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느 자리에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가시적으로 열리는 자리. 그럼 그 자리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그때까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만 하나님이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있냐고요. 아니면 서로 나는 아니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사냐고요. 그리고 서로 야 우리는 아니지.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고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애가를 부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애가 먼저 부르지 못하면 절대 찬송 못 불러요. 그러니까 헛된 찬송이 예배당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에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이렇게 종교행위 열심히 한답니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난 아니죠. 이걸 찬양인 줄 알고 그죠. 간증도 전부 그거고. 나는 이렇게 다르게 대우받았다는 거죠. 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건 올바른 자인식과 인정이에요. 나 마귀 맞아요. 나 뱀 맞습니다. 예수님 뒤꿈치에서 핏바람 먹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뱀 맞습니다. 이 인식이 먼저인 거고 그로 말미암는 애통인 거고 거기에서 예수로의 은혜로의 투신과 예수 안으로의 함몰, 그 긍휼의 자긍 안으로의 함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지 우리의 왕됨을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난 아닙니다를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가가 빠진 찬송은 절대 진짜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찬송하고 싶으시면 먼저 애가를 부르세요. 애통해 하세요. 많이 우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눈물은 지옥의 백신이에요. 아파도 견디셔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예수님이 다 뺏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소망이라는 걸 잠깐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길을 열심히 닦아서 예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어떤 사기꾼이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속여갖고 고속도로를 짓는데요. 이 길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에 큰 사막에다가 이만큼만 그냥 뚝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이거를 근데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족구장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건. 길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게 예수께로 안 가네? 길은 예수가 천국에서부터 뚫고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중간에 가시, 담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그 길을 따라 흘러가면서 돌에도 부딪히고 담에도 막히고 가시에도 찔리면서 마땅합니다. 제가 예수께로 가는 길에 이런 게 있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순응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를 믿어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더더군다나 준설해 가는 것도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맞고 종국의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 만난다면 오늘 이삼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하늘로 이르는 길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미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더러운 세영 거짓 말씀들이 난무하여 우리에게 자꾸 은혜의 옷을 벗으라고 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무성한 행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 지키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 감내해야 된다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